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아니요. 자, 오늘은 뭐 우여곡절 뭐 일이 많았네요. 네. 자, 뭐 어떻게든 오늘 네. 그래도 뭘 하나 건졌네요. 먹게 됐는데요. 네. 오늘은 간소하게 토스트입니다. 토스트들. 헐, 뭐야 이거? 아, 슈퍼맨. 우리 은기 누나 100점 감사합니다. 우리 은기 누나 100점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쨍쨍걸. 날라가네요. 네. 우리 영기 누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 오늘 토스트 약간 옛날 토스트식으로 먹어볼게요. 네, 많이 식사하세요. 네. 버터에다 구운 토스트예요. 세팅을 한번 해볼까? 일단은 계란을 하나 올리고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버터에 구웠어요. 오, 나 그냥 하나 먹어볼래요. 그래요. 그럼 엄청 바삭하겠네요? 소리 한번 들려줄까요? 맞아요. 네, 가봅시다. 끝내줍니다. 소스 짱. 이제 설탕을 좀 뿌리고, 설탕이에요 이거. 설탕은 계란 위에 뿌려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해드시면 돼요. 겹칠 건 아니죠? 겹칠 거예요, 저. 훨씬데? 제니 하나 빼셔야죠. 뭐라는 거야? 설탕. 케첩. 자, 일단 이렇게 소스 세팅. 아이요. 자, 일단 세팅해 놓고 위에 이제 햄 올리고 채소 올릴 거예요. 양배추, 양상추.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햄 전 두 장. 네? 전 두 장. 다음에는 햄을 먼저 깔아야겠어요. 자, 이렇게 다음 천천히 먹을게요. 맛있겠어. 난 항상 빅사이즈. 난 미리 소스를 뿌려야 된다. 세팅 중. 지금 햄버거 못 먹으니까 햄버거처럼. 와! 이 설탕 너무 많이 나오네요, 마인이. 자, 저는 세팅 완료. 숫자로 문질러요. 퍼뜨리세요. 전철역 앞에서 파는 토스트 비주얼. 그 다음에 뭘 올리죠? 햄, 계란. 햄. 두 개 올려야 돼요? 하나 올려야 돼요? 지금 두 개 올리셔도 돼요. 저는 완성. 맛있다! 소리 끝내주죠. 토스트 악물고 썸네일. 귀요미. 너무 맛있네요. 최고 최고. 맛있어. 소리도 비주얼도 짱짱.
한 입 드세요. 자, 토스트에 설탕 들어가면은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햄버거 먹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니 얼굴에 너무 예? 머리가 노래가 전체 다 너무 너무 밝게 빼네. 아 그게 아닌데. 끝내줘. 아. 녹자로 시작하는 말 멋있어요, 마이님. 녹두자. 녹. 아. 녹차? 녹. 녹조. 녹조? 아니, 좀 약간 구린 거 없어, 구린 말. 녹. 녹말. 녹말가루? 아니, 좀 없어. 좀 더 구린 거. 뭐가 있을까요? 아니, 좀, 뭐니? 좀 웃긴 거. 아, 버터 때문에 너무 맛있다. 녹물! 그래, 녹물! 녹물, 그래. 센스 있네요. 장기 이름, 녹슬은 그 녹시, 금은 불그스름한 물. 녹물. 아무 쓸데도 없는 녹물. 괜찮네요. 반가룽. 근데 두 번째 이건 나 크게 싸먹으면. 네. 저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먹을 거예요? 맞잖아, 세 개, 세 개요. 아, 그렇네요. 맞아요. 왜 또 잠시 멈칫하는 거예요, 많이? 계산했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 처음에 두 개 싸먹었잖아. 그래서 나 이번에 난 두 개 싸먹으려고 딱 하고 있는데. 뭐라는 거야. 순간 계산하느라 그래서 계산하느라 눈빛은 늘리는 거 맞죠? 그러면 옆에 거 좀 하나 더 덮어서 먹어요. 많이. 아니 아니요. 그게 더 나아요. 아 생으로? 응. 그래요. 아니 말 더 듣는 거 봤어요. 어? 아닌데? 뭐 이런 거. 순간 멈칫이 아니고 그냥 멈칫이었다고. 예. 순간 맘 상할 뻔했어요. 먹는 거에는 양보도 없어, 양보도 없어. 양보 잘하거든요. 양보 안 하셨잖아, 방금. 아니, 근데 순간 계산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이 아닌데, 지금. 아, 생각이 난다. 뭐죠, 이 채팅 보이죠? 뭐 하지 않은 플레이어! 괜히 맞을 뻔했어요. 그니까요. 설탕을 일단 솔솔솔솔 먼저 뿌려주고. 설탕 먼저 뿌리면은. 네. 돌아다녀요. 그럼 케찹 먼저 뿌릴까요? 그럼요. 케찹 마지막 데콘디. 야 이거는 이케아에서 파는 케찹인데 많이 안 진하네. 그지? 네. 일반 케찹 맛이 아니고 되게 연해요. 왜 그런 거야? 근데 그 머스타드는 별로. 머스타드는 별론데 이 케찹은 진하지가 않네. 어이구. 아무리 뿌려도 케찹 얼마에 사셨어요? 이거요. 가격은 까먹었어요. 얘 이렇게 근데 케찹을 짜주면 왜 꼬불꼬불하게 나오는 거죠? 그 입구가 모양이 그렇게 생겼나 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연애는 뭐다? 연애는 뭐다? 배신이다. 연애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잘 봐요.
여러분, 연애는 지금 요정이 안 보이죠? 예요. 자, 어디선가 지금 연애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자, 여러분, 연애는 배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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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범 먹기는 피. 아, 추르르르르르르. 너무 많이 짜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네? 너무 많이 짜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열받았어요! 오늘 열받아가지고, 저좀 취해야겠어요. 피바람. 솔찬이 노. 자, 삼햄. 네, 들어가세요. 자, 맛 쪽에 자, 나오세요. 놀래라. 맛 쪽에 나오세요. 아쑥! 맛 쪽에 나오세요. 이게 맛 쪽이 아니죠. 이건 뭔데요? 마니님은요, 조개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쉬마경? 마니님은 바다에 해파리? 해파리? 파리파리 오늘은 해파리. 컨셉이 당근이네요. 그게 당근이? 아, 당근 아니죠. 당근.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였죠? 시바견. 시바견이죠. 네. 시바견. 해파리. 근데 이거 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아까 설탕 뿌리다 나 기절할 뻔했잖아. 네. 앉아요, 마니님. 잠깐만요. 이거 눌러줘야 돼요. 앉아서 하세요. 머리를 쓰셔야죠, 마니님. 그, 안 되죠. 아니에요. 뿌릴 거예요, 여기다가. 정말, 정말. 흰 눈이 기쁨 될까요? 흰 눈이 기쁨 될까요? 오늘은 모르겠다. 미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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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니. 오 마이 갓, 갓드레스, 갓드레스. 자, 그만! 뭐 자꾸 그만이래요. 니 방에 가서 먹어요! 많이 드세요. 마니님 햄다 끝났죠? 이거 내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세장 갈게요. 이렇게. 후. 후. 진정하세요. 오빠, 왜 울어, 레몬이? 왜? 우리 레몬이 왜 울어요? 울지 마요. 소스가 더 있어야 되지 커피를 아. 않을까요? 어? 커피로 해 뭐가? 아니, 그래야지. 얘가 밀착 본드는 붙여야지, 본드. 본드, 본드, 본드. 어디요? 얘가 붙어 있을 본드는 있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발랐어요. 자, 또, 본드가 없네요, 본드가. 너무 맛있. 본드, 뿌려야죠, 본드, 본드. 1년치 설탕 오늘 다 드시는 건가요? 그만 뿌려요. 자, 그 다음에 양상추를 올려야 되는데, 제이는 그냥 올리지 않아. 이거는 얘네를 좀 아자기노 내야 돼. 아자기노. 이 양상추는 너무 살아가지고, 오늘 열받은 걸, 여러분 소리 들려요? 아삭이야.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너무 세게 하면 튀어나가요, 마니님. 마님 생각하면서 할게요. 앞에 보세요. 옆모습이. 저도 세팅 완료. 오늘 열받아. 얘들아! 아깝시 얘들 보사 베리. 아, 웃겨. 숨 죽었다. 소금에 절인 게 아니고 힘으로 절였네. 살살 절이세요. 양상추는 뭔지래요? 너무 죽이셨네요. 제대로 죽였네요. 더 네. 죽이래요. 누가요? 레몬 누나가. 완전 죽였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덮어주는데, 본드가 없네요. 핫도그 본드. 본드가 없네요! 본드가!
밀착시켜줄 본드가 필요해요. 한 달치 케첩량 드시는 겁니다.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가도 골로 제가 가요. 또? 자, 덮어줄게요. 지대로 내어줘. 맛있겠다. 자, 숨죽이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얼마나 맛있게요? 죽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죽겠죠? 저는 그렇게 죽입니다. 왜요? 네? 왜요? 접시 안 쓰고 그냥 손으로 죽입니다. 너무 불편하다. 인생사 돌아본다. 케첩에 절여서 드시기 세상 만나겠어요. 아, 그럼요. 내가 왜 그렇게 많이 뿌렸냐면 이게 케첩이 뿌린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되게 연해. 일반 케첩은 짜잖아. 짜서 많이 못 뿌리는데 앞에 케첩 줄줄 흘러요. 알아요. 햄버거도 보면은 케첩이랑 마요네즈나 머스타드가 막 흘러내리잖아. 그래야지 맛있게 보이잖아요. 네. 멍한. 아우 지겨워 지겨워. 너무 맛있다 마님 좀. 딴 세상 사람 같다 마님은 그죠? 너무 엄청 크네요. 줄줄 흘러요 마님. 입이 다 안 뜨거. 이거를 밀었어요 지금 턱으로. 왜 그렇게 먹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얘들아 오빠 거 다 익었다. 아 메롱. 아 앞에 가면 흐를까 안 흐를까? 흐른다. 우와. 우와. 나 어떻게 먹죠? 아, 설탕이 왜 이렇게 막 흘러내리지? 오, 맛있다! 케찹 맛있어! 뭔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케찹 맛인데요. 정말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케찹 맛이 생각나요.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와, 완전 유명해요? 맛있다. 쭈압 쭈압. 내일 아침은 여러분 저 토스트 드세요. 맛있어. 정말 맛있어. 꿀맛. 당 충전.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자기는 참치 토스트 좋아해? 쌀 식빵. 요거 인터넷에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네. 요 케찹 오뚜기 케찹하고 좀 많이 틀려요. 이거 얼마 줬더라? 많이 비싸진 않았는데. 이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 그런 것도 있겠네. 얘가 자꾸 빨리 나가는 건가? 어. 도망가 자꾸. 얘 자꾸 누가 하는 거야? 안 팔아. 3천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야, 인터넷에 팔아요. 구매 한번 해보세요, 그럼. 4,900원? 5,000원이나 주고 샀나, 내가 이거? 좀 세네요. 아니, 저 5줄 케찹은 얼마인데요? 그 용량이? 500ml 한 2,000원이면 사요. 1,800원? 여기 지금 430ml. 두 배. 와. 한 입 베어 먹을 걸 그래요. 겁나. 진짜 맛있어. 저렴한 건 아닙니다. 그럼 맛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햄이 자꾸 장난해요. 아우 끝내줘. 아. 마셔가 있으면 된 거예요. 아. 사라지는 게 안타깝네요. 진짜 맛있다. 정말 극성이네 아주. 아 정말 오늘 행복해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순우야 내가 드실 거예요? 맛 좋아, 아주 좋아. 내꼭 포장마차에서 파는 그런 토스트 드세요? 아니면 직접 만들어 드시거나? 뭐 드려요? 피진 다운? 잡아보세요. 아니, 예. 만들어 드세요. 우와! 어. 아! 짜진 않죠? 네! 다행입니다. 괜히 걱정되네요. 가든지 가세요. 이거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배 찼어요, 지금. 이것은 무슨 먹방인가? 마지막 한 입. 너무 맛있다. 아, 여기 빵이 좀 큰 것 같아요. 여기 스팸 좀 큽니다. 케찹 부족하진 않아요? 네. 근데 빵은 왜 이렇게 찍어? 여기 예. 뭐라고 하지? 입이 옆에가 쓸려요 계속? 아니 입 전장이 헐 뭐지? 쓸린다 헌다 그거 보고 뭐라고 하는 말 있잖아. 까진다 입 전장이 이게 많이 너무 이렇게 여기까지 튀겨가지고 아파요. 케찹 부족해 보이셔. 입천장 까진다고요. 이거 뒤에 한번 볼래요. 진짜 너무 심해요. 너무 잘 구웠어요? 식빵을 튀겼어요. 이건 과자 아니에요. 왜 하나만 이런 거예요? 버터에 한 거네. 이거 제일 처음에 한 거죠? 아니요. 제가 왜 입천장이 왜 아픈지 알아요? 티도 안 낼걸요? 뒤에랑 앞이랑 이게 요면이잖아. 여기 윗면이야. 응? 근데 요 뒷면을 한번 봐봐요. 얘는 버터를 더 먹은 거예요. 튀겼어요 그냥 빵을. 이거는 샌드위치가 아니라 과자야. 버터를 더 먹은 거라니까 얘가. 네? 뒷면이 더 노릇스름해 보이잖아요. 과자예요. 나 이해가 안 맞나 봐. 바삭하지 않아. 줘봐 한번. 좀만 잘라줘봐.
술에 한번 들지 마. 무슨 바게트인 줄. 시발면. 개청소가. 뭐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거야, 양배추? 양상추? 양상추 좋아해요. 너무 근데 우악스럽게 드시네요. 어. 마지막 한 입.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쁘게 보이네, 그지? 예쁘게 드세요, 그러면. 예쁘게 보이죠? 마지막 양상추. 세상에 마상에 물 드세요? 오늘은 포기를 포기하신다. 아 정말 정말 석세. 제가 오늘 토스트를 너무 사랑은 아니고요. 더럽 좀 약간 추 이렇게 먹었잖아요. 도무지 감당이 안 됐어요. 다 그 잘 뜯기지도 않고. 그리고 제 핵심적으로 제가 토스트를 그렇게 먹은 이유는요. 바로 이 친구 때문이에요. 얘 좀 맞아야겠어요. 얘 때문에 양상추를 너무 너무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랬네요. 오늘의 원인 제공은 아, 아, 요 녀석이에요. 방심했다가 당했어요. 어우, 작작 그랬어야 됐나봐요. 네, 무리하셨어요. 너무 맛있는 나머지 네. 정말 이 영광을 케첩 양에게 바칩니다. 으라차차딤 드셔용 바사사삭 소리 좋으네요. 맛있게 드셔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려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재밌는 친구들 안녕.